먼저 여러분께 직접 앞에 서서 이 발표회를 해야 하나 제 개인적인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러하지 못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자 하는 숭고한 인연과 나름대로 다양한 괴성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라이언스 조직 구성원에게 회원의 능력과 의욕을 충분히 발휘하게 만들고 동시에 봉사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진정한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이 지도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도력에는 일정한 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상의 지도력. 두 번째, 인간다운 매력과 외모, 분위기를 이용해서 하는 카리스마 지도력. 세 번째, 개혁을 지향하는 행태로 하는 변혁 성격을 띈 지도력. 이렇게 세 가지 유행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러한 유행을 잘 융합을 해서 좀 벗어나서 변화를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봉사활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00년이란 장구한 세월 속에 눈부신 발전과 빛나는 성장을 거듭해온 우리 라이언들이 세월이 지날수록 왜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그러한 가운데 양적, 질적으로 쇠퇴해지면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가. 저는 그 이유를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발전하는 지역사회의 기대와 여망에 발맞추고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는 봉사도 진화하여야 하고 가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리해서 금액이 저의 총재의 주제를 변화하는 봉사로 지역사회의 희망을이란 주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라이언의 이상과 자긍심을 고취하면서 우리 지구의 라이언들의 단합을 위한 우리 지구 최초로 한마음 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번째, 기구의 조직을 활성화해서 5,196명의 회원에서 800명을 더 증원을 해서 3년간 2017년 라이언스 100주년까지 6,000명을 만들자는 6,000명 실의 선언을 결정했습니다. 세 번째, 국제재단 지원 극대화를 위해서 우리 지구의 평소 20만 불 수준이던 엘사입 기금 기타 현안을 40만 불 수준으로 끌어올리자. 물론 이 부분은 추후에 60만 불로 수정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구 내에 100% MZ 그룹을 두 개를 만들자. 이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물론 이 두 개 계획도 다섯 개 그룹, MZ 그룹 탄생으로 변화가 온다는 점을 그 과정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라이언스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연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연수를 통해서 우리가 혁신할 수 있고 개혁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관한 중점적인 투자를 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계획을 어떠한 지도력으로 하였는지 총계를 역임하면서 공부하고 활동하고 실천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세 가지 구상을 하였습니다. 첫째, 우리 지구내 기획사업단 구성, 그리고 포상제도의 개혁, 총재, 그룹, 지역, 방문, 이 세 가지 부분에 저는 임팩트를 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먼저 지구내 기획사업단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구내에서 한마음 가족 체육대회를 열기라는 것은 거의 힘든 분위기였습니다. 첫째,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러한 그런 부정적인 여론, 그리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런 또 여론 등을 해석하기 위해서 저는 지구 내에 총장과 부총재를 역임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덕망 있고 유능한 분들을 15명 정도 구성을 해서 이분들에게 기존의 자문위원과 다른 차별화된 그러한 그런 지위를 부여를 했습니다. 이분들로 하여금 한밤가족 체육대회가 꼭 열려야 하는 그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이 지구내 이대로 개최되는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러한 동기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0월 15일 날 개최했던 마산 공중운동장에서 열렸던 제1회 한마음가족체육대회는 대성공리에 끝이 났습니다. 제가 다시 저에게 누군가가 가장 큰 보람있던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 행사를 꼽겼습니다. 이 행사에 저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자신감을 주고 우리 라이언들에게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준 것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 과제가 포상제도회 개혁이었습니다. 우리 지구 내에 10수년간 존속했던 이 포상제도는 현실과 전혀 맞지를 않았습니다. 많은 라이언들로부터 원성도 듣고 있고 또 불합리하다는 그런 시정의 요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사례가 맞지 보상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았느냐 하면 실제로 대상을 탄 그룹이 1, 2년 후에는 흔들리기도 하고 또 그룹다운 굿스탠딩 그룹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그룹으로부터도 우선 저 그룹이 대상 그룹이었느냐라는 질책을 듣는 것도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획을 해서 전체 한 개 그룹만 있는 대상을 남녀 각각 한 개 그룹으로 확대하였고 각 지역별로 상을 신설함으로써 변두리 지역에도 열심히 하면 상을 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넓혔습니다. 중요한 것은 총재 역점 사업인 LCIF 그리고 회원 증가, MZF 그룹 탄생, 신생 그룹 탄생, 지구내 참여 이런 점에다가 이런 부분에 많은 점수를 가산시켜서 정말 현실과 이론이 일치되게끔 제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연수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 그룹에서 GLT, GMT 그리고 지역부총재 이런 분들께 연수교육을 그룹에서 받으면 1회당 30점씩 2회 60점을 부과하는
이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각 그룹들이 교육에 전폭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보상 제도를 통해서 신설했다는 점이 중요한 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 내에 많은 LCF 기금 기탁과 그리고 회원 증가의 원동력이 이 보상 제도에서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제도를 기억해서 그동안에 베일 속에 지구 사무실만 갖고 있는 이 자료를 전 그룹 회장에게 투명하게 전달, 공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총재 그룹 지역 공식 방문이었습니다. 지구 총재로서 확고한 의지의 전달과 선의의 경쟁을 통한 동기부여를 어떤 시기든 해야만 했습니다. 그룹별 총재 공식 방문 일정을 앞두고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그룹 회장에게 지구 부총재 역임 시부터 강조해왔던 지구 총재로서 제시한 중점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서 확고한 의지의 전달과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강요에 의한 동기 부여가 아니라 즐거움에 의한 동기 부여로서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부터 적극적인 자세와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우리 지구에는 총재 공식 방문이 3일간 있습니다. 9개 지역, 3개 지역을 잘라서 3일간 있는 이 일정에 저는 중요한 임팩트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하였을까요? 대개 공식 방문은 하루에 한두 시간이면 끝이 났습니다. 그룹 회장들이 일괄 보고를 하고 총재께서 일괄 평가를 하는 이런 식의 방식에서 저는 가감이 벗어나서 6시간 내지 하루에 6시간 내지 8시간 동안 1대1 멘토링을 하였습니다. 사전에 그룹의 현황을 충분히 파악해서 그룹의 특성과 현황을 파악을 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1대1 멘토링을 하면서 회장님들은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한해로 마산, 남마산 그룹은 주에게 6천 명 LCF 기금을 기탁하겠다고 보고 자료에 돼 있었습니다만 저와의 1대1 멘토링을 통해서 2만 2천 불로 수정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총재가 하루에 6시간 내지 8시간씩 앉지도 않고 서서 1대1 멘토링을 하는 그 열성을 보고 우리 회장님들은 감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일을 돌고 나니까 저는 정말 발이 부르게 터져서 걷지도 못할 정도의 그 쓰러져서 정말 드러누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40만 불의 목표를 총재 공식 방문을 통해서 60만 불이라는 그러한 엄청난 결실을 회장님들로부터 획득을 했고 회원 증가 100명을 계획을 했는데 957명이라는 획기적인 놀라운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에 20만 불의 평소의 실적을 40만 불의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그 행사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60만 불이라는 그러한 목표를 재수립하게 됐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라이언 여러분, 라이언에서 봉사란 무엇인가?
공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지도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설득력, 협상, 강압 또는 타협을 통해서 발휘되는 힘은 단기적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주도적으로, 오래도록 지속되는 최고의 지도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 해답은 국제회장도 지구총재도 클럽회장도 아닌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장받는 라이언스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가끔 지난 연말 TV에 난 기사 한 토막을 우리 지구 라이언들께 소개하곤 합니다. 120만 원 월급을 받는 한양대 경비 아저씨가 1억을 기부해야 가입되는 아너 소사이어티에 회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이분은 우리에게 봉사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봉사는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봉사이면 이것이 바로 참된 지도력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포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